팩트체크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좀 친숙한 이슈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이데일리 증권시장부의 최훈길 정책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 앞서서 이제 화면으로도 만나보긴 했는데 최근에 이런 문자 받으신 분들 정말 많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뭐 하루에 거의 10통 가깝게 받는 것 같은데 네. 자세한 내용 한번 먼저 살펴보고 할까요? 예, 네, 맞습니다. 이게 저도 이제 자주 받고요. 이게 네. 뭐 다 아시겠지만 이 문자 내용을 보면은 뭐 투자가 이렇게 간단한 적이 없었다. 뭐 두세 개 이제 매주 이제 폭등주를 이제 받아보세요 하면서 이제 월간 수익률이 기대치를 초과하고 뭐 다양한 이벤트 보상이 기다리고 있다. 뭐 링크를 클릭하고 뭐 무슨 번호를 입력하면 뭐 된다 해서 뭐 바로 가입하다. 뭐 이런 문자 받은 내용인데요. 저 앵커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도 이런 문자를 많이 받아서 오늘 방송 들어오기 전에 금감원의 담당 그 조사국에 전화를 해서 이런 문자들이 너무 많은데 이거 어떻게 대비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니까요. 금감원 그 담당하는 실무자가 저도 이렇게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지금 금감원 직원들조차 지금 이런 불법 리딩방 문자를 엄청나게 지금 받고 있고 그것과 관련돼서 사실 최근에 이제 금감원에서 관련 이제 보도 자료를 내서 오늘 조금 전에 나온 것처럼 뭐 금감원의 전면전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전방위적으로 좀 조사나 아니면은 요 관련된 그 점검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요. 지금 독보서처럼 번지고 있는 불법 리딩방 관련 그런 상황을 좀 진단을 하고요. 다시 이제 대책 관련돼서도 어떻게 지금 되고 있는지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그 우려하고 계시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어떻게 뭐 당국의 대책이 있는지 그런 내용을 좀 총정리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시청자분들도 아마 이런 문자들 뭐 많이 받으셨을 것 같습니다. 많이 오는 만큼 또 이제 피해자도 늘어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현재 상황은 그렇다면은 어느 정도로 심각합니까? 예, 사실 그 이런 문자들이 많이 오니까 실제적으로 얼마나 이제 피해를 입히는지 그걸 당국에 물어봤는데요. 우선은 어제 이제 금감원이 이제 조간 자료로 해서 그 불법 리딩방 관련된 그 경보, 그러니까 소비자 경보를 그 발령을 했습니다. 이제 여기서 소비자 경보의 등급은 주의 등급으로 이제 그 공표를 했는데요. 지금 그 등급, 소비자 경보의 등급은 세 가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주의가 있고요. 그리고 경고가 있고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법 리딩만 관련돼서 이게 주의로 난 거는 어느 정도냐라고 보니까 이게 정성적인 측정하고 정량적인 측정을 해서 이 등급을 금감원에서 정한다고 하는데요. 정량적인 그 수치로 우선 봤을 때는 주 10건 이상 민원이 연속적으로 들어오면서 그리고 피해자가 다수 발생하는 경우일 경우에 주의 조치가 나온 상황이니까요. 이미 이제 주의라고 해가지고 주의하세요 해서 아직 뭐가 일어나지 않은 그런 상황이 아니라 이미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정성적으로 보면은 그 주의 등급의 경우에는 앞으로 그 현재까지는 대규모 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는 그럴 가능성이 아주 있는 그런 경우에 주의 조치를 주의 조치를 한다고 하고요. 그 리딩방으로 그 수백만 원을 뭐 리딩 비용으로 주면서도 결국 뭐 그만큼 주가가 상승하기는 커녕 그 투자하신 뭐 억대 단위로 투자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투자금까지 다 잃어버리는 그런 경우도 잇따르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사기 유형도 꽤 다양한 것 같은데 한국 증시 뭐 관련 사기뿐만 아니라 해외 주식 관련 사기도 좀 늘어나고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그 어제 이제 금감원 조간 자료의 제목이 보면은요. 국내외 유명 투자자 전문가를
채팅하는 채팅앱 해외 주식 매수 추천에 유의해 주세요라고 얘기했는데요. 그동안에 뭐 불법 리딩방 같은 경우에는 뭐 작년에도 여러 이제 사건들이 있고 했는데 주로 이제 국내 주식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해외 주식 에 대한 이제 자료를 낸 거는 올해 들어 이제 금감원이 처음인데요. 왜 해외 주식 관련된 이런 이제 불법 리딩도 이제 그 주의보가 켜진 게 최근에 그 뭐 국내 주식도 뭐 일부 종목에서는 오르기도 하고 했지만 전반적으로 지금 뭐 해외 주식 뭐 엔비디아 비롯해서 상당히 저 미국 주식의 장이 지금 상승세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해외 주식에 대한 어떤 문의나 직접적인 투자 뭐 그런 어떤 계좌 수가 점점점 이제 늘어나는 상황인데 금감원이 이제 공개한 자료를 보면은요. 그 해외 주식 계좌가 그 2019년 5년 전에는 80만 계좌였는데요. 그러니까 작년 6월 말 기준으로 보면 850만 계좌로 2019년 대비 이미 10배 이상 증가를 했고요. 이 추세로 보면 만약 이제 최근 그 자료 올해 이제 아마 2분기 자료를 보면 이거보다 더 많이 증가해서 10배 넘게 해외 주식 계좌 수가 폭증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 해외 주식에 대한 그 자금이나 그 관심이 높아지다 보니까 이 수요를 그 엉뚱하게 사기 쪽으로 뭐 편법, 불법 여러 가지 걸 동원을 해서 사기를 치는 그런 행각도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뭐 간략하게 뭐 행각을 보면 뭐 유명 투자자들이 이런 조언을 해가지고 뭐 했으니까 한번 투자를 해봐라. 아니면 카카오톡 단체 그 대화방에 좀 유인을 시킨 다음에 거기서 좀 투자를 유인하고 그러다가 이제 주가가 폭락을 하면 뭐 채팅방을 폐쇄해서 이제 달아나고 뭐 그런 건데 이런 좀 그 악순환의 이제 그 사기 행각이 계속되고 있어가지고요. 금감원이 관련 그 소비자 경보까지 발령했다고 합니다. 사실 이제 또 당하지 않으려면 요 수법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은데 리딩 수법이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예, 사실 이 모두가 이런 투자자 그들이 보면 대부분이 그 어느 정도 이런 걸 아시고 잘 그 나는 안 당하겠지 하지만 실제 이 그 사기 행각을 하는 경우가 교묘하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요번에 이제 금감원이 공개한 한 수법을 보면 한 다섯 가지 정도로 이런 수법이 있는데 이런 좀 그 정황이 나타나면 의심을 하시거나 아니면 좀 신고를 하시거나 그러니까 투자금을 보내기보다는 그런 이제 한 번 더 필터링을 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우선은 뭐 다섯 가지 정황 중에 하나 보면은 뭐 개인 투자자가 유튜브나 어디 관련된 뭐 SNS에 이제 상담 요청을 하면 핸드폰 연락처를 이제 남겨달라고 하고 카카오톡으로 이제 개별 연락을 한다고 하고요. 그 두 번째로는 뭐 투자 어떤 그 손실을 만회할 기회고 그 국내 유명 이제 투자 전문가들과 함께 이제 공부를 하면서 이게 그 높은 수익률을 장담할 수 있다 이렇게 홍보를 하고요. 세 번째로는 해외 전문가를 이제 그들이 그 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 약간 이렇게 발음이나 뭐나 이렇게 그 전반적인 표현이 약간 좀 그 어눌한 그런 표현을 그 사용하는 뭐 통역 어플이나 그런 걸 사용한 것처럼 어눌한 표현을 하는 걸 많고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떤 매매를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한 다음에 실제 이제 그런 거를 그 주문을 했는지를 이제 확인하기 위해 그런 걸 이제 캡처를 해가지고 이제 보내달라 이제 그런 요청도 하기로 하고요. 네 번째로는 채팅방에 딱 들어가면 이른바 이제 그 들어오라는 사람들 말고 거기에 이제 같이 참여하는 사람들 중에 이 주식이 이제 점점 이제 뜬다. 이게 분위기가 좋다. 나도 얼마 벌었다 하면서 속칭 이제 바람잡이들이 또 그 안에서 이제 좀 바람을 잡는 그런 경우가 있고요. 다섯 번째로는 한 그러다가 한 80% 이락 하락 이상 정도 하락을 하고 또 주가 하락에 대해서는 이게 그 투자하신 분이 왜 이렇게 됐냐? 뭐가 문제냐라고 하면 이건 공매도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해명을 한 다음에 나중에 채팅방을 폐쇄하고 잠적하는 그런 이제 다섯 가지 정황이 있었다고 합니다.
피해자들이 이제 그 피해 몫을 고스란히 안아야 되는 게 결국에는 지금 사태의 문제가 될것 같은데요. 보니까는 이제 1대1로 이렇게 접근을 하는 방법도 있다고 네,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그 단체 이제 채팅방을 하다가 또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1대1 리딩을 좀 이제 지도해 주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오히려 이제 해외 전문가인 행세를 하면서 1대1 채팅방으로 이제 그 초대해 달라고 이렇게 그 DM 메시지를 보낸 다음에 거기에 이제 들어가면 약간 어눌한 말투로 해서 해외 주식이나 그런 걸 추천을 하는데, 물론 이제 거기 주식 중에 뭐 엔비디아든 MS든 애플이든 뭐 그런 걸 알면은 뭐 일반 투자자들은 뭐 보면서 하면 되죠. 이런 건다 알는데, 거기에 이제 외국인 투자자 행세를 하는 사람들이 주로 추천하는 게뭐 상장된 지한 해외 주식 중에 한 6개월 미만, 그리고 국내에 잘 알려지지 않은, 그래서 이제 소개를 할때잘 알려지지 않은 이제 숨은 진주다 이런 식으로 해서 소개를 하다 보니까 진짜 해외에서 이렇게 좀 이렇게 하고 처음에는 좀 어느 정도 좀 수익도 오르게 좀 맛보게 해주니까 초반에는 얼마 정도를 투자하다가 조금씩 이제 눈덩이처럼 이제 커지면서 이게 좀 피해를 보는 그런 얘기가 많고요. 그리고 이제 대야방을 개설한 다음에 한 1회에서 4회 정도, 한그 정도 이제 그 수익을 보게 해주고 어느 정도 좀 친밀감을 형성하면서 이제 경계심이나 긴장감을 늦춘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좀더 많이 이제 리딩비를 요청을 해서 리딩비를 받거나 아니면 더 많이 이제 투자금을 좀 보내라고 해가지고 그걸 또 이제 사실 뭐 갈취죠, 갈취. 그런 행각을 좀 버리고 잠적을 하거나, 그리고 해외에 사실 뭐 텔레그램이나 그런 것들은 추적을 할 수도 없기 때문에 사실 그런 식으로 이제 잠적을 해버리고 아니면 강퇴를 시키면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고스란히 피해만 있는 그런 1대1 그 채팅방 그런 문제도 요번에 적발이 됐다고 합니다. 일단 이제 뭐 종목을 추천을 해주겠다 이렇게 리딩을 했는데 알고 보면은 그 리딩방이 불법이었고 보니까는 IPO 쪽으로도 사기가 있던데 요건 어떤 내용입니까? 예, 사실 지금 보면은 6월 달 같은 경우에도 IPO 붐이라 할 정도로 그 상장 일정이 빽빽하게 이렇게 나와 있고요. 아침 증시 보다 보면은 거의 제일 많이 오전에 상승하는 경우가 이날 뭐 상장한 그 IPO 주식이 가장 상승률이 높을 때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IPO 관련돼서는 어떻게든 이제 꼭 해보자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IPO 사기 행각도 지금 금감원에서 적발된 걸 보면 구체적인 사례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왜냐면 올해 이제 4월에 있었던 일인데요. 그러니까 A씨가 이제 어떤 이제 B사 주식을 이제 그 IPO 관련돼서 이제 하려고 하는데 연락이 와가지고 사전 공모 신청 기간이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 이제 어디 이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제 사전 공모를 이제 신청을 해라. 그리고 나서 이제 직원이 이제 거기 이제 그 회사에 이제 직원이라고 소개를 한 다음에 이제 그 추가 배정된 물량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관련된 이제 돈을 보내고 했는데 수백만 원을 돈을 입금을 했고, 그런데 알고 보니까 상장 당일날 뭐 주식이 입고되지도 않았고, 알고 보니 요 관련된 홈페이지며 주주 명부며 요 관련된 뭐이 전화했던 직원이며 모두 다 사기였습니다. 사실 뭐 사전 공모주, 사전 청약일 같은 것들이 실제로 있지도 않은데 그런 게 있다고 이제 사기를 쳤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에 IPO 같은 경우에도 그런 식으로 이제 교묘하게, 그리고 플랫폼도 새롭게 뭐 하나를 만들어서 그 앱을 깔고 그렇게 했는데 그 앱조차도 사기 그 가짜인 행각도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사실 이제 요게 좀 해결이 될수 있을까? 그리고 피해를 당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 궁금해 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실 뭐 저도 뭐 방송 들어오기 전에 금감원에 전화를 해서 이런 그 자료도 냈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이제 준비를 해야 되냐라고 하면은, 우선은 뭐 투자 정보를 원하시냐라는 연락이 오거나 그러면은 그런 거는 100% 허위일 가능성이 많으니까 조심을 해야 되고, 이제 관련된 이제 112나 아니면 금감원 1332로 이제 전화를 해서 그렇게 해라. 그렇게 좀
주의를 당부를 했는데, 아, 사실 이제 그걸 보면서도 좀 사실 좀 우려도 크고 그렇게 되는 게, 실제 이거를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이 조사가 그 실제 걸리는 시간이 꽤 오래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투자는 이미 뭐 한 뭐 몇 억씩 그 손해를 봤는데, 이미 뭐 주의한다고 했지만 워낙 주변에서나 이제 붐이 일고 했기 때문에 조금 더 태우다 보니까 이게 어느 순간에 이게 그 수백에서 수천의 이제 뭐 억대 단위로 피해를 입은 상황에서는 요런 이제 주의를 하라는 게, 신고를 하라는 게 얼마나 좀 그 좀 이게 저 납득이 되거나 좀 도움이 될지 그게 좀 의문이었고요. 그래서 금감원 쪽에 뭐 다른 대책은 없는지 그런 걸 좀 물어보니까, 실제적으로 가장 걱정이 이걸 신고한다 하더라도, 제가 오늘 만약에 2억 원을 해가지고 손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당장 이게 내년이든 내후년까지 내가 이 그 피해금을 받으려고 하면 조사나 수사나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조사하는 시간에만 1년이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실제로 피해금을 받는 거는 거의 어려워서 좀 사실 뭐 우려하는 목소리가 지금 상당히 큰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물론 가장 좋은 방법은 이런 이제 사기라든지 불법 리딩방에 엮이지 않는 것인데, 꼭 저희 시청자분들도 예, 유념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최훈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